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어제 4월 9일에 2018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예비 엔트리가 나왔어요. 예비 엔트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일단은 2018년에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는 오로지 엔트리는 한 대회만 나가요. 올해 일단은 국제대회가 하나밖에 없죠. 아시안 게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국가대표 전임 감독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처럼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때 필요할 때 대표팀 꾸리고 감독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아마추어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2년에 KBO 리그가 생겼지만 1982년에 모든 선수들이 다막 인기 선수들이 다 오진 않았어요. 1982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회를 갔다가 그 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KBO 리그에 합류를 했었죠. 그 이후 이제 프로 선수들은 거의 국가대표에 안 뽑혔어요. 대부분 뭐 아마추어 선수들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 때도 그때 사실 뭐 최강 전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이때부터 갑자기 프로 선수들을 꾸리기 시작했어. 그 배경이 뭐냐면요, 약간 1997년, 1998년 그때 박찬호 선수가 1997년에 처음으로 풀타임 선발이 됐어요. 처음으로 풀타임 선발이 됐고, 1998년에 이제 처음으로 200이닝을 넘겼어요. 처음은 200이닝 시즌을 보냈는데, 참고로 박찬호 선수의 200이닝 시즌 딱세번 있어요. 1998년, 그리고 2000년, 2001년.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 시기였으니까. 그랬는데, 막 그렇게 97년, 98년 2년 연속 막 잘하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의 군입대 문제 막딱그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최동원 전 감독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계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경기 기록은 없어요. 왜냐면 입단은 했는데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중도 귀국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차범근 전 감독도 독일 갈때그 병역 문제 때문에 중간에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박찬호 선수를 계기로 약간 그런 진짜 국위 선양을 위해서 힘쓰는 선수들한테 뭔가 좀그 병역에 대해서 약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있었겠죠. 그래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는 프로 선수들이 대거 뽑혔어요. 마침 이제 아시안 게임이 11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끝난 박찬호 선수도 합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1998년 11월에 방콕 아시안 게임은 진짜 그때부터 이제 프로 선수를 대거 합류했고, 그리고 그때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도 뭐 선발로도 나오고 마무리로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전에서도 그 이제 7이닝 콜드 게임 완투승을 했죠. 콜드 게임 완투승을 해가지고 이제 결승전 결승에 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1등을 하면 병역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원 군 면제가 됐어요. 자, 그때 이제 전원 그 면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각종 뭐 야구 대표팀들은 프로 선수들 위주로 짜였어요. 올림픽도 그렇고, 대학 선수들이 그 뽑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대학 선수 딱한명 있었을 거예요. 대학 선수 아마 한명 있었을 거예요. 그한 명도 아마 선발 투수였을 거야. 선발이라 뽑혔겠죠. 그래서 뽑혔는데 그 이후로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2008년 북경 베이징 올림픽 1등 금메달, 그리고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 그리고 2012년에 올림픽에 종목 없었으니까 영국 올림픽, 런던 올림픽 때,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때 추진수 선수가 나왔었어. 하여간 각종 이유를 자 그런 각종 이유들로 그 이후 이제 막 정말 전성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뭐 이제 국가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박찬호 선수 뭐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뭐 김병현 선수 아 김병현 선수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도 나왔었죠. 어쨌든 이승엽 선수는 원래 면제였고 이승엽 선수는 원래 면제였어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경북고등학교 시절에 원래 투수였어요. 투수였는데 이 팔꿈치가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팔꿈치를 너무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이승엽 선수는 거기서 이제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승엽 선수는 타자로 전향을 한 거였거든요. 타자로 전향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런 600 홈런 타자가 됐죠. 자, 그랬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요. 근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약간 출전할 기회가 좀 많이 제한이 돼요.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지침이에요. 이게 팀의 지침이 아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 지침인데 그 사무국에서 이제 보호 선수라고 있어요. 40인 로스터. 이 40인 로스터가 일종의 약간 보호 선수인데 이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차출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 차출할 수 없어요. 올림픽은 거의 여름에만 열리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선수들은 일단 올림픽을 못 나가요. 그래서 나가려면 아시안 게임만 나가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은요. 항상 똑같은 시기에 열리질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1998년 서울 올림픽이 9월에 추석을 껴서 했잖아요. 추석을 껴서 했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각종 아시안 게임도 다 가을에 했죠. 우리나라는 막 하계올림픽이라 하지만 7월, 8월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후적 특성 때문에 막 7, 8월 되면 우리 막 장마 쏟아지고 태풍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추석을 끼고 했어요. 장마철 끝나고. 8월에 너무 더워.
그래서 너무 그런 날씨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9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그 뭐냐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은 이번에 8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차출을 못해요. 물론 40인 로스터 밖에 있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어떻게 뭐 응? 싸바싸바 해서 뭐 데리고 올수 있겠지만,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실적도 없는데 데리고 올 리가 없죠. 응. 하여간 그게 엔트리를 짜는 그런 그 제한들이 있어요. 선수들 다치면 이거는 보상 수단이 있어요. 그 2006년에 김동주 선수가 약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나갔다가 대만하고 첫 경기 때 1루로 주루 하다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해가지고 어깨 다쳐서 시즌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동주 선수가 이제 FA가 1년 늦어졌었는데, 그 이후 보상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원래 KBO 리그에서 그한 시즌을 채운 걸로 인정하려면 한 시즌에 최소 그 1군 등록 일수를 그 며칠 이상 채워야 되잖아요. 엔트리 등록 일수를. 그런데 거기서 살짝 모자라서, 몇년 전에 그 넥센에서 그랬죠. 하루 차이로 모자라서 FA 신청 못한 선수 있었죠. 넥센 에어로즈에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날짜 기간은 1군 등록일수로 추가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2018 시즌에 KBO 리그 프로팀 엔트리로만 따지면 등록일수가 모자라는데 쬐끔 모자라. 그런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나갔다 왔어. 그러면 등록일수를 한 시즌에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렇구요. 이번에 한 109명인가 발표가 됐죠. 근데 선동열 감독이 그랬대요. 젊은 선수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좀 예비 엔트리를 좀 많이 뽑아서, 야, 니들 일단 여기 후보군에 있다.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 열심히 해라. 그러면 뽑아준다 하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선수하고 B라는 선수하고 성적이 비슷해요. 성적이 비슷하면 둘 중에 젊은 선수 뽑겠다 라고 했어요. 사실 선동열 감독이 작년부터 이제 전임 감독이 되고 나서요, 딱 내건 게 있어요. 강민우 선수하고 양의지 선수 둘 중에 와일드 뽑히려면 양의지 선수 한 명은 뽑힐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가 최근에 국가대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비슷하면 젊은 선수 뽑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고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필 딱그 병역 리미트 걸린 선수들이 있는데, 리밋 걸린 선수가 있는데 걔네들 긴장해라. 자, 그래서 109명을 선발을 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하도 명단을 빨리 내라고 그 독촉을 해가지고, 원래는 좀 약간 좀 많이 걸러내고, 좀한몇명좀더 걸르고 한좀 최대한 그 걸러서 이제 5월 말에 그 선발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좀 앞당겨 발표한 대신 일단은 예비 인원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독은 선동열 감독이 맞고요. 전임 감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임 감독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가 그런 나름 국제대회 가면 잘했어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위까지 가고 4강까지 가고 그랬는데,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망했죠. 그리고 2016 광저우 아시안 게임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1라운드 탈락을 했죠. 그리고 201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1라운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중간에 그런 과도기가 있어요. 어떤 과도기가 있었냐면요,
2006년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감독은 김인식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김경문 감독이었어요. NC 다이노스 감독이죠, 현재. 그렇고, 그러다가 2010년대부터 대표팀 감독은 직전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유중일 감독이 나갔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직전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2013년 WBC하고 2013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유중일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직전 디펜딩 챔피언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니까, 예를 들자면요. 근데 만약에 감독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그 시즌에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 다시 대표팀 감독을 맡아. 뭔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새로 바뀐 감독이 디펜딩 챔피언의 감독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2년 내셔널리그가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 올스타 게임의 감독이 그전 시즌 리그 챔피언의 감독이 통합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 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텍사스 레인저스였고, 내셔널 리그 챔피언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였죠. 카디널스가 월드 챔피언을 했고, 근데 그거를 끝으로 그 토니 라루사 감독은 토니 라루사 감독은 뭐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12년 마이크 맨시니 감독이 그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올스타 게임 때문에 토니 라루사를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하여간 뭐 그런 일까지 발생해요. 근데 김인식 감독도 그래놓고 이제 그 하나이글스 감독을 끝으로 이제 프로 감독은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했는데 2015년 프리미어십이 때 다시 독이 든 성배를 마셨어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2014년 한국 시리즈 챔피언인 유중일 감독도 이게 자기 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2015년에 사실 좀 망했잖아요, 삼성은. 자, 그렇고 2014년 그러면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인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 감독도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그 한국 시리즈 챔피언 팀의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는 그 제도가, 그래서 2015년에 유명무실해졌어요. 유명무실해져서 결국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실적이 좋았던 김인식 감독이 다시 후배들이 안 하겠다니 내가 맡을 수밖에 해서 갔어요. 그리고 프리미어십이 우승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2017년 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아무도 감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또 김인식이 기술위원장이 그냥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총대 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총대를 맸어요. 그런 결과 2017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또 탈락했죠. 그러니까 나름 KBO 리그 기술위원장이었지만, 김인식 감독이 이제 기술위원장이었지만, 기술위원장이 약간 그런 리그 선수들을 체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리 예비 엔트리를 109명이나 뽑은 이유는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최종 엔트리를 확정해놨는데도 그 이후에 다른 일들이 막 생기는 바람에, 뭐,
강정우 선수는 뭐 음주운전으로 뭐 제외가 되고 그렇잖아요. 강정우 선수 그 대표팀 최종 합류하러 한국 갔다가 그 음주운전 해버려 가지고 그 엔트리 빠져버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도 투수가 없다고 오승환 선수 포함시켰죠. 역시 오승환 선수도 그 원정 도박 의혹이 있어서 KBO 리그에서는 현재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유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과서 논란이 있었죠. 물론 KBO 리그 경기는 아니니까 뭐뭐 뭐 국가를 위해서 뭐 그렇다고 징계가 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던질 기회는 줘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오승환 선수만 잘 넣었어. 작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작년에 그 후유증을 확실히 겪었죠. 그 후유증으로 시즌 성적이 좀안 좋았죠. 하여간. 그래서 아예 그냥 진짜 한 시즌 내내 프로 선수들을 체크를 하고 그런 쭉그 점검하는 전담 임무를 맡길 전임 감독을 아예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인원들이 자, 일단 감독은 선동열 감독이 됐고요. 전 대표팀 투수 코치이자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었던 선동열 감독이 뽑혔고 그리고 이제 코치들 수석 코치가 없어요. 대신에 투수 코치가 두 명이에요. 왜냐면 선발 투수 담당, 구원 투수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산베어스 수석 코치인 이강철 코치하고 그리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인 정민철 위원이 이제 이두 명의 투수 코치가 됐고요. 그리고 스포티비 해설위원인 김지한 해설위원이 타격 코치가 됐고. 그리고 후쿠오카 이제 소프트뱅크 호크스 이군 코치로 이제 코치 연수료가 있는 진갑용 코치를 배틀 코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팀의 이군 코치로 갔다는 연수 간 거거든요. 진갑용 코치는 사실 이제 삼성 쪽에서 연수 차원에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데리고 와서 삼성 배터리 코치 쓰려고. 자, 그리고 왜냐면 삼성의 그 간판 포수였으니까. 그리고 이종범 해설위원이 이제 외야밋 주루 코치를 맡고요. 한화 이글스에서 했던 코치 역할이죠. 그리고 작전 코치, 내야밋 작전 코치, 그 유지영 코치가 된대. 사실 그 우리나라는 수석 코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수석 코치 개념이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는 수석 코치라기보다는 그 그냥 벤치에 있는 상황 전반적인 거를 책임지는 코치가 벤치 코치라고 있어요. 대신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벤치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이 되기도 해요. 군대 안갈 사람 모여라 하는데 이번에 제가 미필 선수가 누구누구인지 이제 슬슬 엔트리를 불러줄 거예요. 자, 일단은요. 투수부터 쫙 부를게요. 투수부터 일단 임기영 선수, 김윤동 선수, 양현종 선수, 김강률 선수, 박지국 선수, 장원준 선수, 함덕주 선수, 박진영 선수,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윤성빈 아니에요? 장현식 선수, 임창민 선수, 이민호 선수, 구창모 선수, 김주환 선수, 박종우 선수, 김태형 투수, 선수, 김대현 선수, 차우찬 선수, 최원태 선수, 조상우 선수, 정우람 선수, 심창민 선수, 최충현 선수, 고영표 선수, 엄상백 선수, 강정현 선수, 강정현 선수까지가 예비인데요. 이 중에 강정현 선수는 유일하게 KBO 리그 선수가 아니고 대학 선수예요. 단국대학교, 원광대학교 대학 선수예요. 강정현 선수는 올해 4학년이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면 드래프트 나와요. 올 가을에 드래프트 나와요. 아, 또 있구나.
한쪽 김세현 선수, 한승혁 선수, 이용찬 선수, 이영하 선수, 곽빈 선수, 유유관 선수, 손승락 선수, 박세웅 선수. 아 그냥 호칭을 생략할게요. 이재학, 원종현, 정수민, 배재환, 박정배, 문승원, 김광현, 임창규, 정찬원, 진해수, 한현희, 김재현, 윤성환, 김재영, 윤성환, 장필준, 양상섭, 심재민, 금민철, 박동현, 이재원, 강민호, 박동현 선수까지. 근데 두 명이에요. 강정현 선수하고 박동현 선수 두 명이 뽑혔어요. 강정현 선수는 올해 원광대학교 4학년이고, 박동현 선수는 올해 건국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 선수인데 뽑혔어요. 그리고 이번에 임기영, 김세현, 김은동, 한승혁, 이용찬, 김강률, 이영하, 박치국, 곽빈, 유희관, 박진영, 박세웅, 윤성빈, 장현식, 정수민, 이민호, 배재환, 구창모, 박정배, 김주환, 문승원, 박종훈, 김광현, 김태경, 임찬규, 김대현, 정찬원, 진해수, 최원태, 김재영, 장필준, 최충연, 양창섭, 고영표, 심재민, 엄상백, 금민철, 강정현, 박동현 선수까지는 국가대표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력은 무시하고, 올림픽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마추어에 약간 가까운 케이스예요. 올림픽은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와일드카드 몇명 뽑아서 가는 거잖아요. 하여간 뭐 올림픽은 약간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도 성인 국가대표 경력은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광현 선수가 없을 리가 없는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나갔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자 그리고 이제 야수 얘기할게요. 아 포수부터 얘기할게요. 포수가 예비 엔트리가 7명이에요. 포수 예비가 7명인데, 양의지, 이재원, 유강남, 강민호, 한승택, 이해찬, 김민식 선수, 이렇게 7명이 뽑혔고요. 참고로 포수 중에는요, 미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간 선동열 대표팀에서 뽑힌 적이 없다, 약간 그런 얘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 표시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수 발표할게요. 야수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김주찬, 이대호, 양석환, 박병호, 김태균, 오재일, 안치홍, 정근우, 강한울, 박경수, 오재원, 최주환, 서건창, 박민우, 허경민, 한동희, 박성민, 최정, 김민성, 송광민, 이원석, 황재균, 최태성, 김선빈, 김재호, 손시현, 김하성, 김상수, 심우준, 오지환, 하주석까지가 내야수이고요. 계속 물어볼 거면 저 책임 걸 거예요. 막 쓸데없는 거 계속 물어보면 저는 책임을 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외야수 박건우, 민병헌, 김성우, 김동영, 양찬열, 이명기, 최영우, 김재환, 손아섭, 나성범, 한동민, 김현수, 안익훈, 이정우, 임병우, 이용규, 구자욱, 박혜민, 강백호 선수까지 외야수가 뽑혔어요. 자, 이 109명 중에요, 포수는 전원 군필이고요. 포수는 모두 군필이에요. 109명. 포수가 전부 군필이고요. 투수가 25명, 타자가 15명이 미필이에요. 자, 미필 선수가 누구누구 있는지 포지션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쭉그 얘기를 해줄게요. 위에부터 한승혁, 이영하, 박치국, 함덕주, 박진형, 박세웅, 그리고 스켈레톤 말고 야구 윤성빈, 그리고 이민호, 배재환, 구창모, 김주한,
김태형, 김대현, 최원태, 조상우, 김재영, 심창민, 최충현, 양창섭, 고영표, 심재민, 엄상백, 그리고 강정현, 박동현, 대학 선수들은 둘다 미필이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양석환, 강한울, 박민우, 한동희, 최태성, 그리고 김하성, 심우준, 오지환, 김성욱, 양찬열, 안익훈, 이정후, 임병우, 박태민, 그리고 강백호 선수까지. 근데 예비 엔트리에 좀그 양찬열 선수하고요, 최태성 선수도 두 선수가 대학 선수여가지고 미필이에요. 예전에 그 롯데자이언츠 있었던 그 최태성 아니에요? 응. 그래서 대학 선수가 총 4명 있어요. 대학 선수 이번에 총 4명 뽑았어요. 자, 그리고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가 군입대를 1년 미뤘는데 이번에 들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 지난 겨울에 그 지원을 안 하면서 오지환 선수하고 박혜민 선수가 지금 욕을 먹고 있죠. 노골적으로 병역을 노리려고 하는 그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근데 사실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팀에서요, 전력이 좀 필요하니까 좀안 가면 안 되겠니? 좀 나중에 가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가 지금 일단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162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162경기밖에 안 했는데 아직 뭐그 벌써 뭐 따지기엔 약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아요. 오늘은 축구 분석은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짧게 할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병역특례는 진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수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나갈 때, 아니요, 오늘 못 봐요.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나갈 때, 사실 박찬호 선수도, 사실 그때 쉬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박찬호 선수가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시즌이 1997년이었고, 1998년에 처음으로 200이닝을 넘겼어요. 처음으로 200이닝을 넘겼고, 딱그 입지를 굳혔어요. 오히려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그 이제 팀의 입장에서도 원래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공을 좀 늦게 잡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는 병역 문제가 있었죠. 아니야, 나가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병역 문제 때문에. 병역 때문에. 그래서 병역 때문에 박찬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아시안게임을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 자기가 병역은 그 자기 자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병역 문제를 해결을 했죠. 결승전 승리 투수가 됐죠. 응? 최소 자기의 책임은 다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그 후유증을 1999년에 겪었죠. 99년에 5점대 시즌을 보냈죠, 한번. 그게 박찬호 선수가 후유증이었고요. 하여간 이제 병역 문제가 걸렸으면 좀 챙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게 축구 쪽에서도 손흥민 선수가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엔트리 딱 뽑히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딱그 시기가 유럽이 축구 리그를 시작해야 될 시기인데, 그
박찬호 선수가 1999년이 한번 약간 좀숨 고르는 시즌이었어요. 그 이제 아시안 게임 후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너무 이닝을 너무 팍 늘려서.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하고 2001년 때, 2001년 때요. 지금 박찬호 선수가요, 다저스 프랜차이즈 역대 단일 시즌 이닝 소화 2위 기록이 박찬호 선수의 2001년 기록이에요. 역대 1위는 컷쇼. 컷쇼가 딱한번깬적 있어요. 컷쇼가 진짜 건강했을 때딱한번깬적 있어요. 그 235이닝 기록을 한번 딱깬 적이 있어요. 컷쇼가 딱한 번, 컷쇼도 한 번밖에 못깬 기록이야. 그 이닝 기록은. 어쨌든. 그래서, 그, 사실 그래요. 이게 벌써부터 미필이 몇명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병역특례 없애야 되지 않냐 하는데, 병역특례는 사실 야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계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병역특례는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 아시안게임 이번에 그 가냐 안 가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금메달 따야지 군대를 안 가겠지만. 그래서 2013년 때 그러면 각종 국가대표 이런 걸로 해서 포인트 제도로 변환을 하자 했는데 그럼 체육계가 반발했어요. 그러면 뭐 야구나 축구는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있지, 월드컵 있지, 그런 인기 종목들은 인기 구기 종목들은 막 수시로 그런 기회가 있는데 비인기 종목들은 그럼 4년에 한번 있는 그 올림픽만 그 기다려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포인트제 전환은 취소됐어요.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 때 해외파 없어요. 근데 해외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메이저리그 시즌 중인데 어떻게 데리고 와? 더군다나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 스퍼트를 달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작년에 선동열 감독이 그 뭐냐 이제 아시아 그 프로 선수 프로 그 프로 그 대항전 그 대회 데리고 갔던 그 멤버들 있잖아요. 2등했던 그 멤버들 중에 우선적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써봤던 애들은 일단 예비 엔트리는 우선적으로 뽑아주겠다 했는데 그 중에 최현준 선수, 정현 선수, 그 테니스 선수 말고요. 그 유지혁 선수, 김명진 선수, 장승현 선수, 나경민 선수 6명은 빠졌어요. 왜냐면 그 나경민 선수하고 장승현 선수는 원래 좀 상대적으로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었고 김명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토미존 서저리를 받아가지고 올 시즌 못 뛰어요. 그래서 못 뽑았고요. 최현준 선수, 정현 선수, 유지혁 선수는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왜 뺐냐 얘네들 못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강백호 선수, 양창석 선수는 이런 선수들은 무조건 뽑아야지 당연히. 이런 무슨 뭐냐 시즌 초반부터 날라다니는 그 슈퍼루키들은 당연히 뽑아야 되는데 그 한동희 선수나 양석환 선수 이 선수들은 승리 기여도가 점수가 마이너스예요. 그 양석환 선수는 1루밖에도 못 보는데 타격도 못해.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명단에 있어요. 예비 명단에. 김재환 선수는 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는지 알죠? 금지 약물 복용 이력이 있는 선수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요. 작년에 헥터 노웨시하고 양현종 선수하고 동반 20승을 했잖아요. 근데 양현종 선수한테 MVP가 간 이유가 그거예요. 헥터 노웨시가
메이저리그에서 약물 복용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그 선입견이 들어간 거야. 자, 김재환 선수도 그래요. 아마 끝내 못 뽑힐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 뭐냐? 그나마 이제 정현 선수하고 유지혁 선수는 그 군필이라서 욕은 덜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비잖아요. 지금이 예비예요. 근데 최현준 선수가 빠진 이유는 그 지금 기아 타이거스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미필이거든, 최현준 선수는. 근데 최현준 선수는 아직 좀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기아 타이거스에서 백업이에요. 백업이야, 고정된 포지션도 없어요. 아직 백업이에요. 그렇고, 그, 최현준 선수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그 APBC 대회에 나가서 못했거든. 그리고 김윤동 선수, 구자욱 선수는 이번에 들어갔죠. 이건 또 약간 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APBC에 나가진 못했지만, 최정 선수의 동생인 최양 선수도 이 자리에 못 꼈어요. 최양 선수도 여기 없어요, 엔트리에. 최정 선수 동생 있죠? 그, 김재현 선수가요, 그, 작년에, 그, 약물 검사 적발건이 있어서 작년에 결국 예배 엔트리에 못 꼈잖아요. 근데 이번엔 예의가 없었어요. 아, 낀것 같고. 근데 최지만 선수는 제외됐어요. 왜냐면 최지만 선수는요, 지금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출이 안 돼. 시즌 중에는 차출이 안 돼요.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왜 여기 지금 뭐 어떤 데서 하는 말이 있는데 김지한 선수하고 최지만 선수를 묶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최지만 선수도 그 치료 문제 때문에 그 약물 복용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써서 안 되는 걸 썼다가 적발이 됐거든요. 부상 관리하다가 그것도 엄연히 잘못한 건데 하지만 근데 김지한 선수 왜 포함을 했냐? 그런 게 있고요. 최지만 선수가 제외된 이유는 사실 지금 미러키 브루어스 40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예요. 그 개막전 하루 뛰고 마이너리그에 가긴 했는데 그게 개막대 25인 로스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옵트아웃을 써서 FA가 될수 있다는 그 계약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러키 브루어스가 최지만 선수가 하도 시범 경기에서 잘 쳐대니까 그래 일단 한번 써보자 해서 꼼수를 쓴 거야. 개막전 로스터 하루 넣고 바로 마이너리그로 보낸 거예요. 투수 한명 보충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6월 중에 또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못 들어가면 또 옵트아웃이 있을 거예요. 6월 15일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브로스는 또 꼼수를 써서 그날 하루 넣어놓고 또 이제 얼마 안 가서 내리겠지. 그래서 끝내 40인 로스터까지 써놓고 그런 꼼수를 약간 쓸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미러키 브로스에 일단은 1루수 자리가 에릭 테임즈가 있고요. 그리고 에릭 테임즈는요, 왼손 투수가 나오는 날은 에릭 테임즈가 지금 플래툰이라 못 나와요. 그 대신에 외야수 보는 라이언 브론이 왼손 투수 선발로 나오는 날 그날은 1루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테임즈하고 플래툰 상대 나눠 짜는 애가 외야수를 나가요. 브론이랑 나가는 외야수를 나가요. 하여간 그렇구요. 하여간 그리고 그 이대은 선수는 탈락했어요. 자, 이대은 선수는 그왜 탈락했냐면요.
자, 이대현 선수는 원칙적으로라면 원래 그 퓨처스 리그도 못 뛰어요. 그런데 프리미어십이 우승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대현 선수는 특별히 경찰청에 입단할 수 있었어요. 그 퓨처스 리그에서 타이틀도 땄잖아요, 투수. 근데 일단은 이대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 해외를 갔다가 이제 2년 돌아왔기 때문에 올 가을에 드래프트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올 가을에 드래프트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올 가을에 전역하잖아요, 이대현 선수가. 올 가을에 전역을 하는데 전역하고 나서 드래프트를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외팀을 알아볼 것인가, 그게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빠졌어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빠졌다. 그렇고요. 그리고 6월쯤에 최종 엔트리 발표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래. 약물 이력이 있으면 좀 잘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도 제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기사도 쓰고 야구 KBO 리그 기사도 쓰고 하면서 보니까 최지만 선수가 지금 기량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맞아요. 근데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하게 주전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최지만 선수가 좀 약간 여러 가지 까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약물,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할 때 너무 그말 돌리기로 언론 플레이를 막 해. 그러니까 자기를 뭐좀뭐 띄우는 식으로 하여간 뭐 언론 플레이를 좀 약간 그런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엔 해외파 한 명도 없고요. 그런 논란 때문에 일단, 그리고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오승환 선수 메이저리그 시즌 중이라서 못 들어와요. 몰라, 류현진 선수라면 KBO 리그에 있었다면 아마 꼈겠죠. 어쨌든 그랬겠지만 그래서 모두 이제 다 제외가 됐고요. 유희관 선수가 아직까지 그런 국대 경력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이 느려서. 공이 느리면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한테 안 먹힌다, 그런 이유로 빠졌어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좀 그래. 공 느리다고 못뛴 선수 없었거든요? 탐 글래빈, 제이미 모이어, 이런 애들? 이런 선수들? 방금 호칭 미안하고요. 그런 선수들 구속 느렸는데 탐 글래비는 명예의 전당 갔고요. 그리고 제이미 모이어는 명예의 전당까지는 안 갔는데 40대 후반까지 뛰었어요. 제이미 모이어. 그리고 팀 웨이크필드 40대까지 뛰었어요. 40대 후반까지. RADK가 근데 약간 지금 팀을 못 찾아서 그렇지. RADK 같은 경우는요, 너클볼 치고는 공이 빨라요. 그 던지는 스타일이 달라요. 고속 너클볼이에요. 그렇고, 근데 너클볼 선수들이요, 패스트볼을 못, 그러니까 패스트볼을요, 그 빠른 공은 그 빠른 공을 거의 안 던져서 그런 거지. 원래 빠른 공을 던질 수도 있는데 너클볼을 선택을 한 거예요. 특히 웨이크필드는. 웨이크필드도 원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었는데 너클볼을 선택한 거고요. RADK는요, RADK는 자기의 건강 때문에 너클볼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극히가요, 이 선천적으로요, 여기 팔꿈치에요 인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대가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팔꿈치 인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파이어볼러로 드래프트를 뽑히기는 했었는데 계속 그 팔꿈치 막 부상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선수 생활을 위해서 너클볼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사이영상 받았죠. 그 컷쇼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영상 3번 받는 동안 딱한번못 받은 2012년 그때 디키가 받았어요. 그때 너클볼 20승 해가지고 너클볼 최초로 사이영상을 받았어요. 그한 시즌 잘했죠. 막 다른 빠른 공보다 느린데도 막 애들이 못 쳐.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엔트리를 뽑았어요. 엔트리를 뽑았는데요. 일단은요. 그 작년에요. 그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회 때그 이제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세 나라가 치렀고요.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 만 출전 가능하고 와일드카드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동열 감독은요 와일드카드 안 썼어요 작년에. 그 우승 노리고 간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수 육성하고 이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서 와일드카드 안 쓰고 젊은 선수들만 다 뽑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필 선수와 배려 그런 거 상관없이 최상의 전력 젊은 선수들 위주로 꾸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각 팀별로 그 미필 선수들 쿼터제 이거 뭐 해라 하지 마라 약간 감독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딱 입구 컷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에 입대 지원 안한 박해민 선수, 오지환 선수단을 툭 까놓고 지목은 안 했지만 야 니네 둘 봐주는 거 아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로 올해 아시안 게임 그 최종 엔트리에 못 들어가는 미필 선수들은 네, 알아서들 입대 원서 쓰세요. 응? 알아서들 경찰청 상무 쓰세요. 근데 경찰청이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 끝나면 뭐그 군경 야구팀을 없앨 거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의무경찰 야구팀을. 이대현 선수도 원래 그 뭐냐 보직은 의무경찰이에요. 하여간 근데 의무경찰은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할 수 있기는 해요. 의무경찰도. 하여간 그렇구요. 너희 위한 배려는 없다. 하여간 이런 건데요. 뭐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야구대회가 거의 뭐 2, 3년에 한 번꼴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있지, 올림픽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있지, 올 아시안 게임 있지. 그리고 올림픽 있지. 그리고 올림픽 전에 프리미엄십이 있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가면요. 월드베이스볼 그 월드컵이 있는 해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프리미어십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이 있어요. 쭉 연달아서 4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4년으로 3년 동안.
그래서 일단은 그 선동현 감독이 이제 4년 동안 이거를 하는데요. 도쿄 올림픽까지 대표팀 감독을 해요. 도쿄 올림픽까지 대표팀 감독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아시안 게임은 그래요. 올림픽이야. 응? 올림픽이야. 이제 뭐 일본도 프로 선수들의 일부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도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선수들이 나와요. 40인 로스터에 빠져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 40인 로스터 빠져있는 선수들이 올림픽을 나오고, 올림픽 갔다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데뷔하거든요. 로이 오스왈트도 그랬고요. 하여간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도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언젠가는 올라갈 선수들이에요. 그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 그 올림픽은 솔직히 1등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아시안 게임은 1등 못하면 개욕 먹잖아요. 그 병역 혜택 조건이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는 대회인데 욕을 먹어요. 일본은 참고로 아시안 게임에 프로 안 보내요. 일본은 아시안 게임 때 사회인 야구 선수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솔직히 일본은 뭐 프로팀 보낼 수도 있어. 그거 다 쳐도 대만은 이제 프로리그 완전히 망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 거의 뭐 1군 수준으로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1등 못하면 욕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동열 감독은 최상의 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미필 선수 배려는 없다. 무조건 실력으로 뽑겠다 했었는데요.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계속 막못 뽑혔단 사례 중 하나잖아요. 막 MVP 땄었을 때도 막 엔트리 막못 뽑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2015년에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프리미어십이 딱한번 뽑혔지. 그렇게 뽑혔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예요. 물론 2014년에 박병호 선수 없어도 뭐 우승은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때 뭐냐, 2014년 때 나재환 선수는 그때 출전했죠. 그래서 뭐 나름 아시안 게임 그 병역 혜택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속팀 기아 가서 펄펄 날고 있지. 근데 추신수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진짜 극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추신수 선수는요, 그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메이저리그 트리플A에 있었다고 해서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2007년에는 그 2007년에 토미존 서저를 받았어요. 그래서 토미존 서저를 받은 것 때문에 2008년에 그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즌 중이었으니까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2009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4강전하고 결승전에서 나름 활약을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0년 11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한 거야. 그래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는 진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불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스스로 병역 문제를 해결을 했죠. 물론 2010년 아시안 게임 때 김태균 선수는 사실상 결혼 준비하는데 왜 뽑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 그 김성유 아나운서 결혼했잖아요, 김성유 씨하고.
하여간 부러워. 김성현 씨도 이쁘던데. 아,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배지현 아나운서는 유현진 선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빠지고, 김민아 아나운서도 결혼했으니까 빠지고. 아마 윤태진 아나운서가 저랑 동갑이고 최희 아나운서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야구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지금 있는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익숙한 아나운서는 최희 아나운서예요. 스타일이, 진행 스타일. 이상형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아나운서 이상형 월드컵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몰라. 뭐 BJ 이상형 월드컵 하면 사실 1등은 정해져 있고, 2등이 궁금해서 할 수는 있긴 하겠다. 2등이 궁금하긴 하겠다. 그렇고요. 그리하고요. 갑자기 뭔 얘기? 아, 김태균 선수 얘기하다가 그 얘기 갔구나. 그래서 그런 아시안 게임, 그 와일드카드 뽑을 때 그런 막 배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배려하고, 뭐 그래, 누구 쿼터 해주고 뽑아주고, 그 팀별로 쿼터 해주고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엔트리 멤버는요, 두산 베어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사실 그때 욕을 좀 먹었잖아요. 2017년에 국대 베어스냐고. 진짜 그때 2017년에 두산 베어스가요, 선발 투수, 구원 투수, 야수, 그러니까 선발, 구원, 포수, 내야수, 외야수. 특히 내야수는 포지션별로 전부 다 두산 베어스 선수가 한 명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국대배였었냐고. 그래서, 아니, 물론 이제 한 팀에서 뛰던 선수들끼리 뭐홈 맞추면 팀 맞출 수도 있겠지. 물론, 그리고 2010년에 사실 두산베어스가 워낙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긴 했죠. 정규 시즌에서. 뭐, 그래서 뽑았다지만, 좀 형평성 논란도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그 상위권 팀에만 몰려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그 리그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산 선수가 이번에 그 제일 많은 것도 아마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일 거기도 해요. 상위권 팀에 뭐 좋은 선수가 좀뭐 몰려서 가면 솔직히 좀 논란은 있죠. 근데 이번엔 또 이제 뭐 강백호 선수 같이 그렇게 초반부터 뛰고 나는 그런 신인급 선수도 다 뽑혔다는 점에서. 그치. 강백호 선수 이런 선수들은 뽑아줘야 돼요, 이번에. 양창섭 선수라든지. 우리나라 야구계 전체의 미래거든. 그런 선수들은. 전체의 미래가 될수 있는 선수들은 다 뽑아줘야 돼요. 큰 무대 경험 다 해보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예비 엔트리 보면 뭐 이상하게 코치진은 해설위원들이 많아. 뭔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는 해설위원들이 많고요. 그중에서 이강철 코치하고 이종범 코치는 선동열 감독하고 타이거즈 시절을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죠. 이것도 약간 인맥빨이고. 뭐, 임기영 선수는 이거 사이드 투수여서 뽑은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임기영 선수는 사이드 투수라는 희소성으로 뽑은 거고, 그리고 유희관 선수는 나름 그 제구력 투수여서 뽑은 거고, 그리고 양현종 선수하고 장원준 선수 임팩트 좋아서 뽑은 거죠. 그리고 손승락 선수는 뭐 나름 마무리 투수로 임팩트 있는 선수여서 뽑은 거고, 박세웅 선수는 롯데자이언츠 에이스여서 뽑긴 했는데 지금 올해 부상 때문에 지금 여태 못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또 다른 좀
좀 주목할 선수가 또 누가 있냐면 김광현 선수. 에이스니까 뽑았었지. 물론 올해가 토미존 서저리 이후 복귀 시즌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는 최종적으로 선발 안할 수도 있어요. 그 SK 쪽에서도 이제 이닝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올해 이닝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김광현 선수는 뭐 중간중간에 좀 약간 그 쉬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닝 제한할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김광현 선수 올해 포스트 시즌에 써먹으려면 SK 입장에서는 꼭 제외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11부 상자 명단 뭐 이런 거 써먹던 거 주듯이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는 올해가 토미존 복귀 시즌이라는 점에서 뽑히기 힘들 수도 있어요. 부상 재발 위험 때문에. 차우찬 선수 역시 왼손 잘 던지는 투수에서 뽑았고, 한현희 선수도 한현희 선수 LG 트윈스 트레이드 되기는 했는데 한현희 선수도 사이드 투수라서 뽑은 거예요. 사이드 투수들은 뽑은 거예요. 어쨌든 희귀하니까. 윤성환 선수 나이가 많긴 한데 들어갔고. 그리고 대학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을 뽑았겠죠. 그리고 포수 자리는 일단 무조건 국대기 때문에 뭐라고 뭐할 말이 없네. 에다 군필이고 뭐 양의지, 강민호 뭐 이런 선수들 다그 국대 해봤던 선수들 많으니까. 이대우 선수 와일드카드 예비에는 뽑혔어요. 근데 최종에 뽑힐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근데 1루수가 좀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아. 뭐 김주찬, 이대호, 김주찬 선수, 이대호 선수 다 나이 많죠. 김태균 선수도 나이 좀 있지. 박병호 선수도 지금 나이 좀 있죠. 정상급 선수들 다 나이가 좀 있어. 김주찬 선수가 여기는 1루수로 분류가 됐어요. 외야수이지만. 그리고 정근우 선수 좀 나이 많고요. 오지현 선수 좀 나이 있고, 서건창 선수는 좀 나이가 젊은 편이죠. 일단은 주전 2루수는 서건창 선수 아니면 안치홍 선수가 될것 같아, 이쪽은. 그리고 그러니까 기량이 비슷하면 젊은 선수 뽑겠다 이거잖아. 그리고 최정 선수는 뽑힐 것 같고, 김민성 선수 뽑힐 것 같고, 그 정도 하고요. 유격수 김선빈 선수 최근 군필이죠. 김하성 선수 아직 미필이고, 손시현 선수는 나이가 좀 있고, 그 민병헌 선수 여기 예비 엔트리 들어갔는데 지금 민병헌 선수 부상이죠. 하필이면 딱그 예비 엔트리 발표된 시점에 지금 부상당했죠. 아, 여기 이명기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고 기아 타이거즈인데? 여기 왜 SK로 나왔지? 좀 못하네. 김재환 선수는 약물 때는 안 뽑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정호 선수 거의 신예급이죠. 이정우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뽑힐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는 무조건 뽑혀. 하여간 현재까지 예상할 수 있는 멤버들이 한이 정도예요. 나상범 선수까지 뽑히려나? 하여간 뭐 그렇고요. 잠깐만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사실 좀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가 뭐 기사 좀 쓰면서 좀 분석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사 좀 써서 분석 좀 해봐야 되고, 왜냐면 아까 오후에 발표됐어요. 저도 완전히 그 세세하게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야구 중계에 관한 거를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중립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편파 방송을 하되, 편파 방송을 하되 다른 경기를 그 틀고 이 편파 팀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약간 좀그 약간 이제 그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편파를 하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편파를 한다 그래요. 내가 뭐 기아 타이거즈 편파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144경기를 모두 그 기아 경기만 중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경기를 뭐 보면서 뭐 기아 관점으로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거고, 일단 제가 스케줄 문제 때문에 144경기를 통째로 못해요. 이미 그러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일단은 그거의 그 방송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좀더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무조건 한번 최대한 한번 야구 경기는 틀어보는 쪽으로 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은 야구 경기 틀 거고요. 아, 펌프 UCS. 아,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박자 패턴을요, 그 축구 보기 전에 사실 한번 계획을 살짝 훑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훑어보는 시간 있고 한 중간쯤에 만들었어요. 한 조금은. 그리고 축구 보고 나서 이제 마저 만든 거지. 한그 정도면 다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제가 그 어떤 곡인지를 알잖아요, 대충. 그리고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알잖아요, 이미 기존에 나온 스탭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든 건데, 지금 그거를 제가 그 스탠버신 카페하고 그 펌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유튜브에도 그 제가 나중에 따로 녹화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뭐어네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 지금 어떤 아는 사람도 그 뭐냐 딱그 해보고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해가 뭐 그러하고요. 자, 저는 이번 주에 그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좀 제가 마무리할 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번 주 방송 컨텐츠는 원래 그 제가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그 역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순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번 주 화요일 이제 오늘 밤에 할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작년에 세계 7대 괴기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하긴 했었는데, 그때 영화 군함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리뉴얼을 할 거예요. 리뉴얼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그냥 역사 얘기 때 그냥 그 괴기 장소를 군함도 때문에 한 거예요. 군함도가 약간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 포함시켜서 한 거지. 그때는 역사 컨텐츠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영화 곤지암. 곤지암의 남양정신병원 있죠.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그 영화 곤지암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서 세계 7대 괴기 장소를 이번엔 지리적인 관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지리적인 관점으로 해볼 거고, 해서 영화 군함도, 아니 곤지암 이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시사에게는 이번 주 수요일에 이명박 씨가 이제 구속 기소됐죠? 뭐 그거 관련 얘기할 거고요. 뭐 시사 얘기는 그리고 다른 거는 좀더 생각해 보고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역사 얘기를 이번 주 목요일에 할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역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4월 13일 금요일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날 맞춰서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심야 시간에 하는 컨텐츠는 딱히 없고, 금요일엔 최대한 야구 고정 중계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금요일엔 야구 고정 중계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송 있는 날은 좀그 고정 중계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제 컨디션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그리고 컨텐츠는 이걸 할 거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영화 군함도를 보고 올, 아니, 군함도에, 영화 곤지암을 보고 올 예정이에요. 곤지암 보고 올 예정이라서, 저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80분짜리 컨텐츠, 80분짜리로만 좀 줄여서 하고 끝낼 예정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영화 곤지암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낮에 볼 거라서. 낮에 볼 거라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도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곤지암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